안녕, 에밀. 에밀아, 혜찬이는 어디 갔을까? 아, 여러분, 해밀 장원의 아침이 열렸습니다. 조금, 요즘에 좀 늦잠을 자요. 거의 7시가 되어야 일어나네요. 아, 옛날에는 처음에 정원을 조성할 때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가가 오구구구. 자, 지난번에 거의 한 달 전이죠. 저희가 이 문빔이 많이 웃자라서 대대행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주고 있어요. 깔끔하죠? 예쁩니다. 제가 이렇게 정원에 나오면 그냥 바닥에 풀만 보고 앉아서 풀만 뽑다가 맨날 들어갔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얘네들을 보면서 제가 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대화하는 것 같고. 아, 운남국화 예쁘세요. 얘는 한 달도 더 됐어요. 피어난 지 계속 피어주는 거예요. 어이구, 이제 꽃들이 피어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삼색 조합이라는 겁니다. 자, 색깔이 세 가지 꽃을 피운다고 해서 한 나무에 세 가지 꽃을 피운다고 해서 삼색 조합이라고 해요. 얘네들도 계속 이렇게 꽂힌 자리를 잘라주면 대대등 시켜주면 또 핀답니다. 지난번에 또 저희가 비 많이 오는 날 오색남천을 심었잖아요. 오색남천 심었는데 지금 빨갛게 물이 오르고 있어요. 와, 가을꽃들이 지금 꽃몽오리를 외쳐가지고 지금 꽃을 피우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네요. 앙? 수박이 열렸을까? 아이고, 수박줄기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수박 열렸니? 좀 기대어서. 수박이 하나도 안 열렸나 봐. 뭐가? 수박. 수박은 아직 안 열어주려나? 안 열리고 있네요. 에크, 이 녀석. 꽃이 피고 떨어지면 엄청나게 꽃이를 뿌려줄 거예요. 아이고. 아유, 다니는데 풀밖에 안 보이네요. 보세요. 이렇게 남친이 예쁘게 물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급하게 심었죠. 이 나이네 겨울 정원을 위해서. 야, 끙끙이 비름 꽃 오르는 것 좀 보세요. 와, 진짜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무궁화꽃, 흰 무궁화꽃이에요. 꽃대도 작은 아이가 꽃대도 엄청 맺혀있네요. 얘들이 피고지고 무궁화꽃이 여러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무궁화꽃 여러가지 컬러별로 좀 심어보고 싶어요. 꽃이 또 오래가고 또 얘네들이 제가 무궁화를 처음에 안 심었던 이유는 벌레가 많이 낀다고 해서 제가 안 심었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